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이 하나의 툴에 만들어서 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과도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예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갈 마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들 이낙연 전 대표 측 보고 자, 이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과 달라서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나오는데 한다는 소리가 계속 자, 이준석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준석 이야기. 자, 이 말은 자, 이준석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준석은 가는 곳마다 비판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준석은 트러블 메이커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된 거고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고 하는 빅텐트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정치가 아니라 땡깡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땡깡. 그래서 정치적 촉법 소년이다 하는 비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을 믿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낙연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을 제대로 알아야 정치판을 아는데 이준석은 십몇 년 동안 이 정치판에서 제대로 의석을 차지하거나 배지를 달아보지 못하고 주변물을 돌면서 계속해서 핵심 세력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정치 역량이 크다는 것을 과시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신당 빅텐트 이게 물이 건너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준석은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이준석은 이낙연 전 대표와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이끌고 있는 이른바 개혁미래당을 겨냥해서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똑같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전남 순천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 이낙연 전 대표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미래당과 연대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항자 원내대표 최다람 최고위원과 그리고 고흥 출신의 김철근 사무총장이 함께했습니다. 그 양항자나 뭐 천하람이나 자 김철근이나 똑같은 사람들.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하는 비판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3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의 기존 양당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그래서 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성정당들이 덩어리만 크다고 해서 흘려보냈던 그런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뭐 교통복지공약은 이런 것이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 방송에 나오면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이야기.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것은 자 이준석이가 굉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준석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준석과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이준석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은 그러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하라고 했더니만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평생 이 젊은 20대부터 비대위로 가서 자 그래서 이 뭐 청년 최고위 청년 비대위 이렇게 가놓으니까 이준석은 처음부터 정치 바닥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 밑에 보좌관 비서관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커와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하바도 나왔다고 하니까 막 그냥 이준석을 모셔가지고 간 것 같은데 그게 이준석 인생을 망쳐놓은 것 아닌가. 지금 이준석에 대한 이 하버드 학벌에 대해서도 자 이게 복수 전공도 아니고 경제학 전공을 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자 여기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자 얼마 전에 경찰에서 명예훼손 아니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하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예훼손에 해당돼서 이준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사람이 이준석은 그동안 국민 사기를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준석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인생이 어떻게 된 판인지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에다가 뭐 이게 무고에다가 또 이거 성상납 관련해서 자신의 이 측근인 김철근을 보내가지고 무마하려는 의혹에다가 그리고 이 학력 위조 의혹까지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선거대책위가 아니라 제3지대를 하겠다는 개혁미래당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준석의 고통 경력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마치 이 무슨 병정놀이나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정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동안 이준석 때문에 속을 썩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이준석이 나간 거 100번, 1000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의 껍데기에 쏘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정치를 밑에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 그릇에 맞지 않는 처음부터 비대위원을 시켜놓으니까 온갖 이 비리를 저질러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칭해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성상납을 받은 이런 의혹까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처음부터 제 위치에 맞지 않는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민주당을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서는 이준석이 이야기밖에 안 한다. 이름에 개혁을 넣지 않았나, 또는 개혁 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은지, 또는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드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을 개혁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준석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은 그야말로 정치 낭인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정치를 배워서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게 이준석 때문에 아주 나쁜 이미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또 우리와 합쳐서 좋은 의견을 낼 게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다. 개혁 동력을 만들어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당을 운영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바라보는 사람들 전부 다 역시 이준석이다. 역시 이준석이 또 깽판을 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전날 광주시의회에 열린 기자회견 때도 개혁 미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미래 공약이나 지향점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합당이나 연대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안 갈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과거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밑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 대놔놓고 자꾸 떠들어가지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준석은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하는데 그 언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준석이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점. 자, 이준석의 종착점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